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탓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후지와라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오늘, 관련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점검, 학교 휴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도달한 뒤에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상 이동 경로도 약간 남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추정되고 있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솔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후지와라 효과는 1000에서 1200km로 인접한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지난 1921년 일본의 기상학자인 후지와라 사쿠에이가 처음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하면서 이후 후지와라 효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태풍이 변하는 유형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태풍의 진로가 바뀌거나 나란히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태풍이 큰 태풍에 흡수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두 태풍이 합쳐져서 더 큰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무쪼록 철저히 대비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후지와라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